안녕하십니까. 엑스워크TV입니다. 오늘 일본에서 불행하게도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총 1월 1일 이후로 41번의 지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리히터 규모 4.5의 지진이 일본 후쿠시마 이와키에서, 후쿠시마에서 또 발생해 이와키요. 이거 1월에도 발생됐던 그 지역 이와키입니다. 저기 서남 서쪽 17km 지점에서 진원의 깊이는 56.6km입니다. 상당히 좀 일본이 뭐 심각합니다. 1월 17일 날 대략 한 20일 정도 전에 후쿠시마 이와키에서 1월 17일 오전 10시 11분 54초에 지진 규모 4.5가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27km였습니다.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1월 1일 날 시모다를 시작으로 해서 4.9, 2일 날 지바현 4.7, 3일 오키나와 5.0, 5.1, 홋카이도 4.1, 6일 이즈제도 4.9, 7일 이와테현 4.9, 8일 미에현 4.0 해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오늘 또 41번째 지진이 이와키 후쿠시마에서 발생됐다는 어떤 불행한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음 주 중에 일본에 6.5 이상의 지진을 지금 제가 예상을 했었죠. 제 예상에는 일본, 대만일 확률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 7대 3 정도로 일본에서 혼슈 지역에서 6.5 이상의 강진이 올 것이라고 저는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요. 다음 주 내일까지요.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오늘도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여튼 다음 주까지 놓고 봤을 때, 구정 이후 다음 주까지 놓고 봤을 때한 6.5 이상, 9마리 정도의 최소한 지진은 날 것이다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키의 후쿠시마에서요. 지진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진 상황을 보면은, 일본이 굉장히 지금 심각해요. 대만 쪽도 지금 홍춘이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화롄이나 이란 쪽, 그세 군데 위험합니다. 거기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후쿠시마에서 났다는 게 지금 굉장히 좀 뼈아픈 오늘 지진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이와키에서 또 났다는 얘기, 후쿠시마 이와키에서. 후쿠시마 분들 상당히 지역분들 참 저기 가슴이 아프실 텐데요.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저도 지금 참 그러네요, 기분이. 이번 지진은 내륙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아마 저기 히타치라든지 이와키, 최소한, 이와키 시민들이나 히타치 이쪽 시민분들은 남이에서도, 남이에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와키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남이에, 히타치, 여기에 있는 분들이, 아마 지진의 진동을 느꼈을 겁니다. 내륙에서 일어났기 때문에요. 내륙에서는 진짜 일어나지 않길 바랬는데, 내륙에서 직접 지진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이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그냥. 내륙으로 오면 안 됩니다. 지금 모든 지진의 시그널이 환태평양 불의 고리가 일본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와키에서 또 났죠, 20일 만에 지금. 후쿠시마에서.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지금. 내륙에서 났어요, 오늘은 또. 이거 분명히, 지금 4.5의 지진인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와키에 있는 분들은 느꼈을 거예요. 지진의 강도를, 이거를. 뭐, 내진 설계 워낙 일본이 잘돼 있기 때문에, 뭐, 사상자가 4.5가도 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후쿠시마니까, 이와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동일본 대지진이 이와키인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은, 뭐, 지금, 뭐, 어떻게 참, 제가 방송하는 게좀 죄송할 정도의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누아투 라인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동가부터 시작해서 파피아 뉴기니, 일본으로 직접 다이렉트로 때리는 그 지진의 라인이 지금 움직이고, 바누아투 법칙이 완전히, 뉴 칼레도니아 지진 말씀드렸죠. 7번, 8번 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언제 지금 저기 일본이 가라앉을지 몰라요. 지금 제2의 도호쿠, 어저께 도호쿠 지역의 도호쿠의 이와테현에서 지금 어저께 오나토에서 강진이 또 있었잖아요. 심각해요.
아, 이거는 지금 도호쿠에서 지금 제2의 도호쿠 대지진이 날수 있다고 좀 봅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안타까운 게 내륙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이와키처럼 내륙에서 날 경우에 이게 일본이 침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일본이 아예 침몰해 버리면은 그 인명 살상도 문제죠. 다 문제인데 그 원전은 원전 얘기를 이제 안 하기로 했지만 어쨌든.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지금 계속해가지고. 뭐, 어떻게,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예. 다음 주까지 일본에 계신 교민분들, 유학생분들, 항상 스탠바이 하고 계셔야 됩니다. 언제 다칠지 몰라요, 지금 일본.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에 또 났어요. 지금 푸에르토리코하고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오늘 2.5, 2.6. 아이다호도 지금 미국도 조심하셔야 돼요. 페루 났죠, 알래스카. 오클라호마 그렇고 볼리비아 지금 알래스카도 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일본에 계신 저기 그 교민분들 항상 지진 속보 기다리십시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